강요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하이하이. 이게 화면이 확실히 그전 휴대폰보다 좀 확대되는 느낌이 있네요. 그 뒤에 좀 배경도 나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쵸? 반갑습니다. 하이하이. 하이하이. 먼 훗날. 사람들 노래하리. 얏. 안녕하세요. 저녁 뭐 드셨어요? 건새우볶음, 멸치고추, 진미채, 핑크햄 부침. 뭐, 그렇게 먹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화장대가 지저분해졌지? 화장대라고 하기엔 컴퓨터도 있고 프린터도 있고 남자들이 다 그렇죠 뭐. 면봉도 있고 향수도 있고 바디 크림. 지금 완전 잼나는데 야구요? 야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쵸? 한화가 없는데 뭐가 재밌죠? 재미 하나도 없는데요. 이왕이면 키움이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키움이 한번 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약간 그 저예산, 저연봉 팀의 약간 그런, 저력을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두산한테 악감정은 없지만. 그래도. 노래 들려주세요. 공연장 와서 들으시죠. 네, 아무튼 키움이 좀 이번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산도 사실 그렇게 연봉이 높은 팀은 아닌데, 그쵸? 둘다좀 바람직한 소비를 하고 있죠. 뭐팬 입장에서는 뭐 구단에서 돈을 얼마 쓰든지 큰 관심은 없지만. 재현아, 저도 개인적으로 키움이 우승했으면 LG가 키움한테 밟혀서 그런 거 아니니? 여기서도 듣고 싶어요. 네, 유튜브 켜세요, 유튜브. 아, 월드 시리즈는 지금 휴스턴과 워싱턴이 가게 됐군요. 야, 양키스가 이번에 무조건 우승 전력이라고 봤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아무튼. 아쉽게 됐군요. 용인 최고였어요. 위는 괜찮으신가요? 뭐 그날만 조금 힘들었고요. 다음날. 다음날, 다다음날 조금 이제 목이 피곤했었는데. 나트랑이 어디죠? 왠지 베트남 쪽 이름 같은데? 맞네요.
나트랑 베트남. 두팀다 싫지만 될 거면 키움이 우승을. 싸워라, 두산 편이랑 키움 편이랑. 비엣남. They called we doy the dust of life, conceived in hell and born in strife. There are the living reminder. 맞나? 예전에 그 뭐야, 롯데 콘서트 홀이었나, 거기서 잠깐 불렀던 기억이 있네요. 가라앉아. 뮤직 오브 더 나이트, 맞아요. 뮤직 오브 더 나이트. 아, 맞습니다. 거기서 했었죠. 들어라, 썩을 대로 썩은 세상아. 죄악으로 가득하구나. 나 여기 깃발을 뭐였지? 일어나서 전쟁을 아 가사가 생각이 안 난다. 나는 나돈 키호테 라만차의 기사 운명이 연애가 간다. 옆머리가 매력 포인트인가요? 붕 뜨는 게? 결투를 청하는도다. 나는 나돈 키호테. 재밌었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무대 감사드려요. 네, 자리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모이칸. 둘 다. 언제 또 라만차 라이브 해주세요? 라만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케스트라 편성이어야 돼요. 그리고 산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혼자 하기는 굉장히 힘든 레퍼토리라고 볼수 있죠. 둘 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둘 다. 난 산초, 나는 산초. 아, 여러분, 듀엣토 콘서트 소식 들으셨나요? 12월 29일 날. 아, 듀엣토 콘서트가 연말에 잡혔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주셔야 돼요, 여러분. 뭐였지? 제목이? 아까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사인컵도 받고 라방도 보고 좋은 하루네요. 아까 카페 들어갔더니 어떤 분은 벌써 그 컵을 사용하셨다고 하시던데. 그거 설거지하면 지워지지 않을까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도니님도 티켓팅 하시나요? 아, 저는 티켓팅은 좀 그렇죠. 티켓 하나 달라고 해야지. 로맨틱 윈터, 아, 맞습니다. 로맨틱 윈터. 티켓팅 라이브 해주시나요? 저 1열이죠. 중불 1열, 제가 하면. 손이 얼마나 빠른데. 씻었어요. 아, 그분이시구나. 안 지워지나요? 유성이긴 한데, 그거 지워질까봐.
뭐 지어줘도 뭐 상관은 없지만. 잘 지워지게 수성으로 썼어야 되는데. 그냥 물 닿으면 그냥 쓱 흘러내리게. 그쵸? 지워지게. 형님은 콘솔 프리패스 아닌가요? 그쵸? 아이,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 정도는 해줘야죠. 저도 갖고 싶어요. 네, 뭐또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뮤 너무 기대돼요. 여러분, 뮤지컬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로. 내용이 그렇게 뭐 심오하지도 않고,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좀, 그런 느낌이라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무 어렵지 않으신가요? 안무? 안무, 네, 이번 주부터 연습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테이블워크랑 드라마랑 저 뭐냐, 일단 음악 연습만. 상도님 나오시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아무래도 삼총사니까 꽤 많이 나오죠, 꽤. 뮤로 행복해하지 말라 하셨는데 다음 소식은 언제쯤 금방 나옵니다. 뮤 제목이 아이언 마스크. 아이언맨 아니에요. 토니 스타크 아닙니다. 네, 아이언 마스크. 다음엔 이벤 선물 라면 먹으러 안 될까요? 라면 먹어. 부피가 커서. 따라다라다라다라. 토니 스타크. 대검 씨는 언제 연습하나요? 아, 이번 주부터 할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한 이틀 정도 시간이 나서, 좀 자유 시간이 나서 대전에 잠깐 내려왔습니다. 돈이 스타크. 돈이 스타크. 아라미스. 아, 칼싸움 섹시하게 해야 되는데, 미검사라. 아이언 마스크 기대돼요. 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꼭 많이 보러 와주세요. 검 휘리고 휘릭하는 상도님 상상만 해도 너무 멋져요. 칼이 생각보다 무겁던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래도 우리 칼은 좀 약간 17세기 프랑스 무대다 보니까 뭐 이렇게 검이 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사극 같은 데는 일본도나 우리나라 대검 같은 거 사용해서 그
날 파편이 막 튀어가지고 많이 다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험할 텐데, 우리는 그래도 거미 조금 가는 편이라. 12월까지 언제 기다리죠? 저는 시간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펜싱 검하고 비슷한 거. 펜싱 검은 잘 구부러지잖아요. 이건 구부러지지 않아요. 찔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네, 다른 데는 괜찮은데 눈 이런 데는 좀 조심해야죠. 확실히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곰이 그렇게 가볍진 않아서. 다리에 바디로션을 좀 발랐습니다. 팔뚝미남이라 검 쉽게 드시겠네요. 연습해야죠. 연습하고 운동도 지금 해야 됩니다. 힘을 길러야지. 철가면 쓰신 분은 안전하겠다. 그분도 눈은 뚫려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손에 끼신 반지는 무슨 반지예요? 볼 때마다 궁금. 네, 검정색 스테인리스 소재의 반지입니다. 검정색 스뎅 반지. 스뎅 반지. 스뎅 반지. 좀 얼추 설명이 됐나요? 혹시 프레스콜 있나요?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스탱 200 가나요? 안 가요, 제 거예요. 세포는 다 익히셨어요. 뭐 비슷하던데요? 뮤 미리 예습할 건 없나요? 아이언 마스크 영화를 먼저 보시고 오면 좀 편하겠죠, 아무래도. 미스틱 새로운 가족이 생겼던데, 저희도 아는 분. 지상이 얘기하시는 건가? 지상이. 용인서 보니 폰이 번쩍번쩍. 네. 아우라 글로우입니다. 맞나? 맞네요.
아우라 글로우. 포르테 팀 부산 공연 하던데 인기 현상은 부산 공연 안 하시나요? 지금 서울 공연도 예정이 안돼 있어요. 네, 인기 현상 많이 기다려 주실 텐데 저희가 조만간 꼭 모여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많이 기다려 주시는데 꼭 약속 지킬 수 있도록 저희 진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도 6대 6인가? 부산이 말이구나. 1, 2차를 서울에서 잠실에서 하고 3, 4, 5를 저기 뭐야 도매에서 하고 고척에서 하고 6, 7차를 잠실에서 하겠죠? 근데 오늘 니퍼트란다. 제 이름 뭐였더라? 린드블럼이랑 요킷이 저게 아니었어요? 선발? 점수가 왜 이렇게 많이 났지? 키움은 개투진에서 준 건가? 아, 이거 기록 어딨어? 아, 기록이 안 뜨네. 아, 린드블럼 승리 날라갔어요? 근데 점수가 이렇게 많이 났다고? 1선발들인데? 허허. 요키시가 몇회 내려갔나? 4점 주면서 그냥 바로 내려갔을 것 같은데, 4회, 내 생각엔. 아니네? 언제 내려간 거야? 원래? 계속 던졌다고? 4점을 줬는데? 단기전에서? 아니네, 아, 어디 있는 거야? 아, 저기가 있었구나. 실책이 있었구나. 5회 초에 내려갔네. 아, 그렇구나. 응? 까만콩 4개가 뭐예요? 여기 바스티유. 아무튼 뭐 하나 없는 곳에서의 한국 시리즈 관심 없습니다. 송구 맞고 부상당했어요. 네, 저 지금 기사 봤습니다. 요킷이.
차차차. 근데 어떻게 구력인 각도가 없으신가요? 롯데는 의리로 직관감. 그쵸, 야구는 의리죠. 의리로 가는 겁니다. 에휴, 정말. 두턱 최고야. 노래주머니에요, 여러분. 노래주머니. 코뿔이 영감처럼. 워터 도제 베볼레란 드레 세뇨르 세뇨르 꺄라베레 솔다 윌레 도레로 베보서 탄드로 풀 플레지르 풀 플레지르 솔레 곰바 아아아아 여러분, 전화 와요. 차우차우. 투우사 너무 최고예요. 투우사로 좌심실 뽀개고 까타리로 우심실 뽀개버리심. 보러 오셨군요.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 자켓 단추 풀때 정신도 같이 풀어놓으셨다. 에스카미요. 알로, 옹갸르드. 알로, 토레아도르 호갸르들 토레아도르 토레아도르 공연 때 위기는 없으셨나요? 공연 때? 아, 좀 힘들어서 제가 이게 좀 오랜만에 클공이고 이거 사실 조금 얌체 같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얘기하지 말까? 근데 이게 또 성악가로서의 자존심 같은 거 있잖아요, 자존심. 다른 일반 공연 같은 데보다 오케스트라 뒤에 놓고 자기 주전공으로 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조금 평소보다 더 전력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물론 이게 어떤 공연이든 최선을 다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뭔가 좀 마음가짐이랄지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런 게 있었죠. 그런 양보는 없어. 내가 제일 잘할 거야. 약간 그런 게좀 있었죠. 네. 그런 게좀 있었고. 그리고 뭐야. 신경 쓰였던 부분이 좀 있었죠. 그 일반 콘서트장이 아니고 클래식 공연장에서는 좀, 신경이 많이 쓰여요. 뭐랄까, 주변 소음이라든지,
뭐 말소리라든지 그런 게 되게 민감하게 다 들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예, 그랬죠. 네, 뭐 이것도 우리가 클래식 공연을 하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커나가는 그런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뭐 네, 우리가 또 이런 걸 계속 해야 이런 공연을 자꾸 해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알아나가는 것도 많아지고 더뭐 그런 것들이 좀 뭐 아무튼 뭐네뭐좀 플래시라든지 뭐 그런 것들 뭐 이번 공연에서는 없었지만 뭐 핸드폰 벨소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 심한 경우에는 피아니스트 해외 같은 경우에는 벨소리 울리면 그냥 연주를 중단해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하지만 뭐 저희는 이번 공연에서 그렇게 방해받은 건 없었고. 좀 아무튼 네. 그런 아무튼 아니 저는 이번 공연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았고 또 너무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웠고 뭐 저는 힘든 거 없었습니다만 저는 전혀 뭐 없었습니다. 힘든 거 없었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좀힘좀 썼죠. 그렇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뭐 저야 감사하죠. 근데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관객이든 관객이 있어야 노래 부르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일단 찾아주시고 예. 그러면 저희가 뭐더 좋은 공연으로 뭐 인사드릴 수 있으니까 예. 너무 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재밌게 여러분은 그냥 재밌게 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많이 와주세요.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6대 6인가? 재미없네. 여러분, 클래식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함께 배워봐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클래식에 대해서. 클래식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알아나가는 과정,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곡 보여드리면서 저도 공부하는 곡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물론, 했던 곡이라 치더라도 또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알아가는 거죠. 네. 전공자가 모른다니. 죄송합니다. 열심히 공부할게요. 카메라가 진짜 좋네요. 짱이죠. 강의 개설해 주세요. 강의 개설할까요, 진짜로? 유튜브에서 강의하시면 잘 배울게요.
아, 요즘 팟캐스트도 좀 알아보고 있어서. 한다, 한다 말만 하고 요즘 또막 바쁜 일 생겨가지고 또 미뤄놓고,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는데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제가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보를 크게 외치고 싶지만 돼지 목소리라 입을 키. 아니에요. 외쳐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외쳐주세요. 팟캐스트까진? 세상에는 절대로 헛된 노력은 없어요. 헛된 노력으로 만든 헛된 시선만 있을 뿐. 열심히 살고 있는 건지, 이게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고민하는 게 당연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묻게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당신. 무너진다는 건 다시 쌓을 수 있는 것, 더 높게, 더 튼튼하게. 이거 괜찮은데? 한점 바람되어 살랑살랑 그대에게 불고 싶다. 스쳐 지나가면 어떠하리? 당신의 온기를 느낀 것만으로도 오롯이 그대에게 스며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건참 좋은 것이다. 기다린다는 것은 더욱 소중해지는 것. 기다린다는 것은 설렘을 안을 준비를 하는 것. 여기까지. 단언컨대 메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물질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 아까 잠깐 전화와서 라이브 방송이 끊겼었잖아요. 이거 꼭 컨텐츠로 만들어주세요. 꼭이요. 네, 뭐 생각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집 가는 중인데 길을 잃었어요. 책한장 노래 한 소절 딱이다, 딱이야. 오디오북.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구 시즌은 야구 중계도 해야죠. 편파 해설. 어디로 가야 하죠?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오는 손님이 처음일 텐데. 처음인가요? 이건가? 아무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끊겼잖아요. 도중에 그 전화가 와서 우리 지휘 선생님이 저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잠깐 나갔다 와야 될것 같아서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하나씩 새로운 모습 보여주실 훗날들이 너무 기대돼서 살맛나요. 아, 저왜 방송국 없죠? 쌀았다. 아, 세종 공연?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 개인 스케줄이라 공식 카페에는 업로드가 안 됐는데 티켓팅이 있을 줄 몰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회사에. 근데 티켓팅이 저도 예상치 못하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리 공지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 세종 공연도 진짜 넘넘 기대하고 있어요. 저 그거 두 곡밖에 안 불러서 또 지방까지 내려오시기 힘드실 텐데.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듀엣토 콘서트 12월 29일, 아이언 마스크 티켓팅 시작했죠? 제가 12월 1일이 처음인가? 네, 타 배우들 것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하, 네네. 또 조만간 있을 좋은 소식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오, 차오.